홍선생이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이 구문독괴 책이라는 걸잘 모르시더라고요. 영어 문법 책은 많이 들어봤는데 대체 구문독괴 책은 뭘까? 그래서 오늘은 구문독괴 책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구문독괴 책을 꼭 공부해야 하는 이유 한세 가지 정도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 참.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구문독괴를 제가 한번 사전적 정의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 구문독괴의 사전적 정의는 이 단어가 결합하여 구절 문장을 형성한 방식을 제어하는 규칙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라는 것은 여러분 단어가 두개 이상 길어져서 주어 동사가 없는 게 구, 그다음에 절이라는 것은 단어가 두개 이상 붙여가지고 주어 동사가 있는 걸 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영어에 많은 문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쨌다? 중요한 문장만 딱 뽑아놨다. 그 중요한 문장을 뽑아놓은 책이 바로 구문독괴 책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구문독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이 글을 쓰면서 한세 가지 정도를 한번 정의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구문독괴를 여러분 배우지 않고는 해석을 잘하기가 힘이 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대부분의 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의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아마 이 문법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이 문법 공부는 여러분 해석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법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문법은 이 문법의 정답을 찾는 공부 방법입니다. 이 동사에 s를 쓸까? 동사에 to를 쓸까? 동사에 ing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바로 뭐예요? 문법 공부예요. 이게 착각들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대부분의 아이들 또는 이 부모님 세대들이 이 학원에서나 학교에서나 문법을 뭐요? 2년, 3년 그 이상씩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이 소위 이 순위권, 즉 반에서 1, 2, 3등 이런 애들을 제외하고는 문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해석을 잘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증거는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들 자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문법 공부해도 문법이 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법은 문법 정답을 찾는 그런 학습 방법이 바로 문법. 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 반에서 1, 2등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아는 단어 맞춰서 여러분 감으로 해석해요. 감. 여러분 감 좋아하죠. 감. 제가 얘기했죠. 감은 언제 쓴다고? 가을에 배고플 때 간식으로 먹거나 아니면 감식초 담을 때 쓰는 게 바로 감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계절에 상관없이 전부 다 감으로 공부해요. 20년 동안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다른 학원에 2, 3년 공부해가지고 저희 학원에 온 애들을 제가 실제로 여러분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째요? 문법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해석을 잘한다? 또는 문법을 잘한다? 그건 아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문독괴를 배우면 공부를 잘 하든지, 공부를 못 하든지, 머리가 좋든지, 머리가 나쁘든지, 성실하든지, 성실하지 않든지, 즉, 숙제 정도만 좀 해오잖아요. 그러면 해석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도. 제가 그 증거 영상을 어디다 연결했어요? 유튜브에다 많이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더 원하신다면 많이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구문독괴를 공부를 하면 왜 해석을 잘할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구문독괴는 해석을 잘하기 위한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법은 뭐예요? 문법은 문법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책이 문법책이에요. 근데 왜 이상하게 문법 공부를 잘하면 해석을 잘한다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지 그 이유는 저는 압니다. 그 이유는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축구로 비유를 하자면 이 골키퍼가 여러분이 골을 막는 연습을 해야 되지. 그리고 공격수는 골을 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법 공부를 하면서 독해를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이 골키퍼가 골을 막는 연습을 하면서 골을 넣기를 희망하는 것과 아주 흡사해요. 모든 공부와 그다음에 모든 운동, 그다음에 모든 이런 사회 작용은 여러분 어때요? 용도가 있어요. 용도. 그 용도에 맞게 현명하게 공부를 해서야지 여러분 그 실력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구문독괴를 공부해야 되는 이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서술형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문독괴 책 말고 제가 이렇게 PT 구문독괴 책으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 일반적인 여러분 구문독괴는 직독직해로 나오는 책이 거의 없어요. 근데 PT 구문독괴는 뭐예요? 직독직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PT 구문독괴 책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직독직해 때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본어하고 영어를 비교할 때이 한국인에게 이 일본어가 훨씬 더 쉽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일본어 어순이 바로 한국말 어순이 같아요. 근데 영어하고
한국말 어순은 틀리죠. 그래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 영작을 잘하려고 하면은 이 문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PT 구문독해책을 배워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에 그는 매일 밤 그녀가 영어 숙제하는 것을 돕는다 라는 문장을 어때요? 영작을, 영어로 영작을 한번 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어보다는 이 기본적인 어순이 직독직해로 먼저 이 바꿔야 돼 영작이 가능합니다. 저게 뭔 소리냐면 이 직독직해거든요. 그는 돕는다, 그녀가 하는 것을, 영어 숙제를 매일 밤. 이처럼 이 문장을 어때? 영어가 아닌 한국말을 영어 어순으로 이렇게 딱 바꾸어야지 영작이 훨씬 더 쉽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봐봐요. 제가 이 문장을 영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는 이렇게 오잖아요. 돕는다, 이렇게. 그녀가 하는 것을, 영어 숙제를 매일 밤에. 똑같잖아요. 이게 바로 직독직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영어 어순에 익숙해져야지만 우리가 어쩐다? 영작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이 여러분 틀린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요. 뭐요? 문법적으로 이렇게 틀린 문장이라고요. 자, 이 문장이 맞으려면 이 문장이 이렇게 적어야 이제 맞는 문장입니다. 이것은 영어 어순에 따라 그냥 제가 적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요? 문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때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help에다 이렇게 s를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 나오는 help가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이때 to 명사나 동사의 원형을 써야 돼요. 이처럼 ing를 쓰면 틀립니다. 바로 이게 문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러한 기본 틀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동사에 s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 to 명사를 쓰는 게 중요할까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직독직해, 즉 구문독해를 공부해야 될 건지, 아니면 문법을 먼저 공부해야 할 건지,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 이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해석을 못하고는 여러분 문법 향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 9년 동안을 통해서 여러분이 문법을 최소한 2, 3년 공부를 해요. 하지만 어떨까요? 해석 잘할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시작을 해서 문법을 여러분 2, 3년 공부해. 그래서 5학년, 6학년이 돼. 그럼 해석 잘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여러분이. 성인이 된 여러분 부모님들도 학교 다닐 때 문법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해석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 정도 문장 해석하는 학부모님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문법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왜 해석을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문법은 문법 공부야. 문법의 정답을 찾는 공부 방법이야. 해석을 잘하면 어쩐다고? 해석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해석도 못하면서 문법 공부를 추가하라고 해. 내가 그 공부하는 문법책도 해석을 못하면서 그 동사의 S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to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ing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공부해. 영어가 늘까요, 여러분?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영어에 대한 선입견을 이렇게 아예 제외하고요. 영어에 대한 선입견을 아예 없애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국어책도 읽지 못하는데 여러분, 국어 문법을 보면 이해가 될까요? 내가 역사책도 읽지를 못하는데 역사책을 공부하는 데 의미가 있을까요? 문법을 모르고 어떻게 영어를 잘할 수 있냐고 말씀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과거 초창기 한 5년까지는 아하, 문법을 잘해야지 영어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보니까 문법 가르치니까 아이들 성적이 늘지 않아요. 네? 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너는 왜 그럼 과거 초창기에 해석 위주에, 즉 구문독해를 안 가르치고 문법을 가르쳤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문법 말고는 제가 가르칠 수 있었던 게 없어요. 없어.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솔직히요, 지금 문법 말고는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솔직히 없을 겁니다. 내가 배워왔던 게 문법이야. 내가 문법 열심히 공부하면서 해석을 스스로 열심히 터득을 했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도 문법 공부하면서 해석을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니까요. 그게 아니다고요, 여러분. 문법 열심히 공부하면은 여러분 중간에 가다가 포기를 한다니까요. 여러 선생님들이 문법 공부해갖고 해석을 잘했던 것처럼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영어 선생님이 될 때까지 노력을 대부분의 학생들은 안 한다니까. 그 중간에 포기를 한다니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엄청나게 많았으니까요. 그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문법 열심히 하다 보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어떤 선입견? 내가 하늘을 날 수가 없다고 해서 남들도 하늘을 날 수가 없다라는 생각. 저는 하늘을 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 바늘구멍을 통과, 여러분, 남들도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하늘도 날 수가 있고, 바늘구멍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려면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돼요, 여러분. 바늘구멍을 통과하면 바늘을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크게 만들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도를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못 한다고 해서 남들도 못할 거야라는 그러한 고정관념, 선입견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구문독해를 꼭 공부해야 될 이유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구문독해를 배워야지 해석을 잘할 수가 있고, 구문독해를 배워야지 시험 성적, 즉 서술형에서 유리하고, 구문독해를 배워야지, 즉 해석이 잘 돼야지 여러분 문법도, 그다음에 듣기도, 그다음에 하다못해 회화 공부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것, 즉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라는 걸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믿고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